한국과 독일 교회가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의 현실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기도운동을 세계교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대표회장에 취임한 정서영 목사가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정서영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는 한국교회 각 분야 인사를 만나 2023년 계획과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종미 공동대표를 만나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다짐을 들어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 신앙을 재정립하는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독재와 분단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50년 넘게 대화와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독일 교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교착 상태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교회들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적극적 참여와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세계 에큐메니칼 기도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개신교회들이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화해와 변화를 위한 대리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를 가진 양국교회는 폐회 후 논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차 모임에서 한반도 비상시국 평화기도회를 드리기도 했던 한독교회협의회는 성명의 많은 부분을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히는 데 할애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포기될 수 있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루어 가실 사명입니다. So especially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really happy and grateful that we can share our experiences, our sorrows, our prayers, our hopes in this situation with you for this week here, and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our ecumenical friendship, to our brother and sisterhood together here, sharing what we believe. And sharing our hopes for peace in Korea, for peace in Europe, and for peace for the world. 10차 한독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협의회 공동성명은 정의와 화해 그리고 일치를 향한 한국교회와 독일교회의 공동순례로 분단을 변혁하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부제를 붙여 발표됐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우선 한반도 분단과 동북아시아 신냉전 질서의 부상으로 한미일 동맹이 양날의 검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남북 양측 모두 동맹의 덫에 걸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이어 남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고 한반도 주변 상황은 불투명해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연대 안에서 전쟁 경제와 전쟁 정치라는 논리가 한국과 유럽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를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당 국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민간 평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한독교회 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도 합의했습니다. 한독교회 협의회는 성명에서 8.15 주간 일요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정해 한국과 독일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밝혔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독일개신교회협의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명문화했습니다.
이 밖에 한도교회 협의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쟁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도교회와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협력해 한반도 치유와 화해를 위한 세계 에큐메니칼 기도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0차 한도교회협의회 공동성명 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지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정서영 목사가 취임하면서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 문제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도 한기총과 당시 한국교회 총연합이 통합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5년 전 두 기구 대표회장이 지금은 서로 위치가 바뀐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의 정서영 목사가 취임하면서 한기총이 정상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오랜 기간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한기총의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정 목사는 또 한기총이 정상화되면 보수 연합기구 통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 한기총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 작업에 선두에서 해서 한기총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 연합 기관 통합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교총과 한기총의 통합 논의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지난 2020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서영 대표회장 취임 이후 한기총이 이단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교총과 한기총의 통합 논의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것은 5년 전인 2017년 당시에도 이영훈 목사와 정서영 목사가 보수기구 통합 논의를 진행했었다는 점입니다. 5년 전 당시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위치에서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자리에서 통합 논의를 주도했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양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통합을 주도해가며 통합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 위기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분열을 불식하고 새로운 거듭남과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당시에도 통합의 걸림돌은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다만 2017년 당시와 현재는 똑같은 사람이 서로 뒤바뀐 위치에서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교연 대표회장이었던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을 통합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반대로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이영훈 목사는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5년 전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는 무산됐고 이후 한교연에 있던 주요 교단들은 한국교회 총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보수 연합기구 통합 논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영훈 목사와 정서영 목사가 다시 만난 겁니다.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을 놓고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인 두 기관 대표회장이 어떤 대화를 펼쳐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 허광재 목사의 장례 예배가 오늘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한 장종현 총장은 고 허광재 목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 허광재 목사는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와 함께 백석대 모체인 대한복음신학교를 세웠으며 백석대 교목, 부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협의회가 지난 4일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에서 제22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목사 안수식에서는 모두 12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한 시온산교회 김종우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출범한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협의회에는 교단 배경이 없는 강남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 8개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CBS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2023년의 계획과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년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종미 공동대표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18년 동안 실무자로 활동해온 김종미 전 간사를 올해 공동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김종미 대표는 2004년 10월 인턴으로 시작해 2005년 2월부터 개혁연대 간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개혁연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온 실무자를 대표로 세운 것은 회원 교회들과의 소통과 실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발현할 김종미 대표는 18년 동안 실무자로 활동해온 현장의 경험을 대표직에도 접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많은 회원님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 또 후원교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접촉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혁연대는 2002년 11월 교회와 사회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이후 2011년부터 여성 대표를 선임해왔습니다. 네 번째 여성 대표인 김 대표는 개혁연대 내부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흐름을 반영해 성별과 연차에 상관없이 조직 내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동가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실무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회원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회개혁에 대한 한국교회 공감대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위원회를 신설해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입니다.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또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운동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김종미 대표는 개혁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회복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를 소망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 사회가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게 될 텐데 교회개혁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여러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김종미 대표는 교회개혁은 회개운동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돼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2023년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생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 신앙을 재정립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와 지구 온난화 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대재앙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자는 특히 땅의 사막화를 배경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사막화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줍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목회연구소가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소개했습니다. 녹색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있는 현실, 어쩌면은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최근 충북 음성군 농민교회를 비롯해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교회 8곳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10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기독교 핵심 총정리,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에서 뽑은 구절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질문들을 풀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슈 10개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크리스천 공직자 20명이 쓴 신앙 고백서, 세상의 풍조와 불합리한 공직 문화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공직자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각 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의 삶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경력과 성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80여 개 국가 기독교인 여성들이 함께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대구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연합회는 연합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80여 개 국가의 교회 여성들이 함께하는 2023 세계 기도일 예배가 대구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만이 주최국이 돼 대만의 여성 문제와 사회적 문제 등을 주제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전쟁과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여성들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고 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이번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소외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 제22대 신임회장으로 영월대교회 이석준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신임회장 이석준 장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감리교와 동부연회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22기 장로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남 구례군이 오산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불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례군 기독교연합회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불상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종교를 넘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위 제1교회가 교회와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할 교육관 기공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리제일교회 문희성 목사는 교육관이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리제일교회의 교육관 건축은 2021년 8월부터 진행됐으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카페와 식당 등 교인들의 소통 공간도 갖출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 일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